네, 첫 번째 이슈는 석유화학 업체들 이야기인데 네네. 석유화학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안 좋습니까? 지금 구조조정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게 올해 아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까지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업계 내부의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좀 최근 들어서 기조가 좀 많이 달라진 분위기라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실제로 이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도 조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사업 전환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용 필름과 편광판 등을 생산하는 충북 청주 공장, 오창 공장 매각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네.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이제 수익성이 나빠진 IT 필름 관련 사업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아무래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쪽 경기 침체와도 연관이 좀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앵커님 지적대로 상당 부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LG화학 측은 이제 공시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가속화할 계획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예. 사실상 이거를 좀 부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좀 인정을 했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네, 할 수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뭐 업계 1위죠 LG화학이. LG화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동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네네. 아무래도 다른 석유화학 회사들도 다 따라할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워낙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신사업이 잘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뭐 석유화학에서 뭐 국내에서 이제 주요한 강자로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렇게 대수술을 하다 보니까 뭐 업계 전반에서 좀 이런 아무래도 구조조정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한계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구조조정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그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 사업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달에 이미 임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네.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없는 한계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다. 그래서 가동 중지, 사업 철수, 지분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네. 밝혔으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은 뭐 기존 석유화학 사업 자체는 상당 부분 구조조정 하겠다. 이러다 이렇게. LG화학이 아니라 뭐 LG2차전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뭐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자회사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신사업이 네. 상당한 강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공을 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 사업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드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고 예. 석유화학 중에서도 이제 신소재로 거론되는 부분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여수의 나프타 분해 시설 이 공장도 매각 대상에 올렸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게 뭐 에틸렌 생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나프타 분해 시설 이 공장은 에틸렌 생산 공장인데 이것도 이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공장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연간 에틸렌 8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대규모 설비고 공장을 건립하는 데만 해도 2조 원이 넘는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누가 살까요? 글쎄 이게 뭐 네. 뭐 누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데 어쨌거나 국내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에틸렌을 원하는 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집중을 신사업에 집중을 많이 하겠다 이런 좀 의지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여수 나프타 분해시설 이 공장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우리가 매각을 추진한다 정도까지는 밝힌 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네. 좀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LG화학이 여수 나프타 분해시설 이 공장 매각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에틸렌 1위 생산 기업이 에틸렌도 매각 대상에 올렸다. 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석유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까지 매각 대상에 올렸다는 거는 업계에서 좀 충격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재편의 속도를 완전히 내겠다 이렇게 좀 의지를 내비치는 거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LG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화학과 마찬가지로 필름 사업을 좀 정리하는 수순이고요.
이달 중으로 나일론 필름 생산하는 대전 공장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아,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에 파키스탄 고순도 테레프탈산 설비를 2분기에는 중국 에틸렌 옥시드 생산 설비를 둘 다 이제 석유화학 설비인데 네.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내에는 보도가 잘 안 된 내용인데 말레이시아 현지 보도에서 좀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롯데케미칼 타이탄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롯데케미칼이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실제로 롯데케미칼 타이탄은 나름대로 이제 LG의 주요 수익원이 됐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영업 손실 1,000억 원을 넘기면서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상황이 좋지 않았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현지 보도에서는 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를 민영화하거나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뭐 굴지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금 뭐 사업을 철수하려고 하는 상황인 네네. 것 같은데 구조조정도 하고요. 네. 자, 아까 잠깐 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이렇게 구조조정에 나선 배경 꼭 중국 때문만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 부분이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앞서 이제 앵커님께 언급을 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서 좀 석유화학 업체들이 관점이 좀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 자체가 굉장한 수익원이었고 뭐 예컨대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굉장한 주력 계열사로 알짜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드 보복 이후로 롯데가 이제 중국에서 유통 사업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석유화학이 굉장히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면서 사실은 굉장한 주력 계열사로 부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석유화학을 바라보는 그래도 이제 석유화학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주요 수익원으로 알짜 사업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주요 수익원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조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고요. 예. 앵커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은 중국 부분이 좀 상당 부분 큰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할까요? 네. 경제 활동 재개가 되면 중국의 석유화학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시황이 개선되면서 우리 석유화학 업체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네. 석유화학 수요 자체도 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황 자체도 개선되지 않는데 또 신규 설비도 꾸준하게 또 있기 때문에 공급 자체에서도 공급은 좀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지 않으면서 네네. 지금 침체 상황이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아까 정확히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제 리오프닝 때문만은 아니고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석유화학 자체는 굉장히 고탄소 업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탄소 감축, 그러니까 탄소 중립 과제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 대규모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왕 이제 석유화학이 살아났으면은 조금 석유화학 축소를 좀 시간이 길어졌을 텐데 네. 석유화학 부진도 되고 있고. 탄소 감축 과제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사업을 정리하는 건 아니냐 네. 좀 이런 좀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네. 업황 자체가 이 석유화학 쪽 업계에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금 뭐 구조조정을 하고 안 좋으니까 네네. 이제 정유사 쪽에 사람들의 눈길이 조금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정유사업이 굉장히 저유가 코로나 훨씬 전에 저유가 상황을 맞으면서 석유화학 사업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확장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아진 것인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에 석유화학 사업은 살아나지 않는 좀 반대가 반면에 됐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정유 사업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서 유례 없는 고유가 상황을 맞았고. 네. 물론 이제 작년에 지금 뭐 지금 100달러 가까이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초호황을 누렸다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그리고 올해 초까지 또 이제 부진한 모습을 정유 사업이 보였는데 또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배럴당 90달러 안팎까지 근접을 했고 네. 석유화학 정유 사업의 이제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올라서 뭐 지난달에 배럴당 12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 보통 이제 한 4, 5달러 정도가 정유사의 손익분기점인데 네, 두 배가 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주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는 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고유가가 되면서 네네.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보다는 정유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네네. 또 증권사에 또 정유 고가 고유가가 되니까 정유업체들을 뭐 추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유사를 거느리 그러니까 정유 사업을 하던 회사들이 상당 부분 석유화학에 뛰어들면서 네. 다 같이 석유화학 업체들로 묶여 있지만 정유사를 또 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일부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최악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인데요. 앞으로 상황도 네네. 조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